황민정 선수가 오늘 대단한 활약을 했죠. 무려 7타를 줄인 최종 라운드였는데요. 마지막 골 티샷 다시 한번 보시죠. 네, 핀 앞쪽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네. 전반에 5홀 연속 버디가 있었고 이렇게 후반 마무리 17, 18 연속 버디로 마무리했던 황민정 선수입니다. 아, 뭐 대단한 버디 쇼를 오늘 보여줬는데요. 황민정 선수가 이렇게 7타를 줄이면서 오늘 경기를 먼저 마쳤고요. 마지막 주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세 번째 대회인데요. 세 번째 대회 만에 우승 경쟁을 하게 된 황민정 선수죠. 황민정 선수는 오늘 최고의 경기를 펼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됐죠. 내 생애 첫 승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네. 자, 황민정 선수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2019년에 점프 투어에서 2승을 거둔 선수인데요. 이때 역전승을 거뒀군요. 8차전 역시도 역전 우승이었고요. 그렇죠. 두 번의 우승이 모두 역전승이었는데 다시 한번 드림투어 첫 승도 역전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규투어 또 부분시드를 얻어서 활동을 했었고요. 어렵지만 또 먼저 성공을 한다면 압박을 줄 수 있죠. 그럼요. 와, 정말 좋은 퍼트였는데요. 지금 핀이 없었다면 들어갔었을 네. 것 같은 상황이에요. 와, 황민정 선수 대단하네요. 와, 오늘 7언더를 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양채린 선수가 경기하는 동안에 한참 쉬었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퍼팅감과 샷 감각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채린 버디 성공하면 우승입니다. 양채린 선수가 많이 놀랐겠어요. 정말 저희도 깜짝 놀라는 퍼트였는데 양채린 선수 지금 후반에 이 정도 거리에 계속 조금 아쉽게 놓쳤거든요. 이번에는 성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네. 18번 홀에서는 오른쪽으로 미스를 했다가 그렇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미스를 했습니다. 네, 결국 두 선수 모두 팔을 기록하게 되면서 1차 연장에서는 승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와, 이 버튼은 정말 양채린 선수가 영향을 받았겠는데요. 네, 이거는 핀 없었으면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네. 아, 본인은 들어가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채린 선수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놓쳤죠. 아, 네, 후반 드림투어 1차전 쉽게 우승자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민정 선수는 버디 기회 버디퍼 성공하면 우승입니다. 3차 연장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승자가 탄생할 수 있을지. 들어갑니다. 자, 오늘 대단한 집중력을 마지막까지 보여준 황민정 선수인데요. 드림투어 첫 승을 거두게 됩니다. 3차 연장 끝에 이렇게 우승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양채린 선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고요.
황민정 선수는 드림투어 올 시즌 3개 대회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개 대회 만에 현재까지 우승 상금이 가장 큰 대회에서 아, 우승을 거머쥐었네요. 자, 이제 출전 경기 수도 채웠기 때문에 상금 순위 변동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순위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아, 마지막 부담이 됐을 텐데 버디로 마무리했던 황민정 선수죠. 2019년 6월에 입회했고요. 그해 점프투어 2승을 거두면서 주목을 받았던 황민정 선수인데요. 굉장히 발전성이 많아요. 2001년생의 선수고 또 신장도 175cm, 체격 조건이 워낙 좋고 또 거리도 많이 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대회 경험을 많이 쌓으면 분명 큰 선수로 거듭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3차 연장까지 가는 팽팽한 우승 경쟁이었는데요. 자, 1차 연장 때 양채린 선수의 티샷. 아, 오늘 양채린 선수는 28번 홀에서 결국 버디가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양채린 선수가 일단 계속 선두로 오면서 연장전을 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렇죠. 우승을 하려면. 네. 아, 마지막 끝에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바로 또 대회가 있으니까요. 네. 이때 어렵다고 생각했던 또 버디퍼 네. 들어갈 뻔했죠. 정말요.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긴 거리 퍼트였는데요. 네. 양채린 선수는 자 그리고 여기서 버디 기회였는데 이걸 네. 놓쳤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오늘 좀 후반에 퍼트가 많이 아쉬웠던 네. 양채린 선수였고요. 3차 연장 황민정 선수. 오늘 정규 라운드부터 최상의 샷 감각 그리고 퍼팅 감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연장전에서도 계속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게 흔들림 없이 네. 이 마무리까지 했던 황민정 선수인데요. 이 버디가 우승 퍼트가 됐습니다. 우승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첫 조여서 그냥 편하게 언니들이랑 재밌게 플레이했는데 아무래도 더 편하게 쳐서 좋은 성적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우승을 엄청 기다렸는데 우승을 하려고 하니까 더 플레이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마음 먹고 그냥 재밌게 플레이하자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편이신 정인석 프로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